금요일마다 기도의 권능에 대해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2015년도는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변화의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 사역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강력해졌습니다. 제가 집회를 가면 중보기도팀이 같이 그 현장을 따라오십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하셔도 된다고 그래도 꼭 현장까지 따라오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 광화문에 있는 세문안 장로교회 구역장 모임에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이 따라오셨어요. 모임 시간이 10시인데 9시부터 와서 기도하시겠다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엄청 당황하셨던 모양이에요. 구역장은 한 사람도 안 오는데, 이 강사님 교회 기도팀이 오셔서 한 시간 전부터 들어와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담당하시는 장로님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해 하시더라. 집회를 갈 때마다 중보기도팀이 그렇게 오셔서 같이 기도를 해 주시고, 또 그것은 그 교회에 굉장한 신선한 충격을 주는 모양이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 기도 사역이 굉장히 강해졌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이 목회를 정말 잘하시네요. 이렇게 기도팀이 여기 현장까지 이렇게 따라와서 기도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그 물가에 내놓은 애 같이 여겨지나 봐요, 제가. 그래서 걱정이 돼서 따라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나 봐요. 애들이 콩쿨에 나가면 학부모들이 언제나 따라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이렇게 기도의 역사가 올한해 굉장히 강해졌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전혀 아직도 안 드시나 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수준에는 아직도 아닌가 봐요.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금요일 성령 집회 때 주제를 기도의 권능에다가 맞추고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매번 하나님 다음에는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하나요? 그러면 또 말씀을 주시고, 또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하냐면 또 말씀을 주시는 거 보면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의 성에 안 차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 전체도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도 계속 필요한 모양입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 정말 더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도의 문을 여시고 또 우리의 앞길을 이렇게 예비하셨기 때문에, 기도만 제대로 하면 누구나 다 기도의 능력을 받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계시는 때니까, 여러분이 받으려고만 준비하고 정말 믿고 구하면 기도의 능력을, 평소에 기도를 잘 못하시던 분들도, 또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데 늘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들도 기도의 역사를 금방 체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세요. 오늘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잡고 기도할 기도의 능력은 기도의 기쁨입니다. 기도가 기쁜 사람이 기도를 할수 있는 거예요. 기도가 힘들면 못 하는 거죠. 힘든 일을 어떻게 합니까? 기도의 기쁨이 굉장한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기쁨이 있으신가요?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아직은 기쁨은 아니죠. 네. 기도는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하지만 기쁨을 아직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의 기쁨을 말씀으로도 열어주시고, 실제로 기도할 때도 기도의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기도를 할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기도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기도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시간에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누리는 놀라운 평안. 아마 오늘 밤에 기도하는 자리에 오셔서 정말 이렇게 편안할 수가 있나. 내 삶은 너무 요동하는 정말 황량한 광야 같은데 오늘 기도 자리에 왔더니 이렇게 내 마음이 편안할 수가 있나. 하나님, 그냥 이 시간에 이대로 영원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도 이 시간에 있으세요. 기도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전혀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러 왔는데 지금 여전히 힘든 분이 있으실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기도의 기쁨은 기도하는 자리에서 누리는 것만 아니고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는 응답을 통하여 누려지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통해서 기도의 기쁨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기도가 기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건 기도의 사건인데 아말렉과 싸울 때 여호수아는 실제로 칼을 들고 이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고 모세는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여호수아가 이기고 팔이 아파서 기도에 손이 내려오면 여호수아가 지고 계속 손을 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도가 얼마나 힘든 건가를 말해주는 것이죠. 기도가 항상 기쁘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기도의 수고라고도 하죠. 모세가 팔이 아팠다. 그건 기도가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그 장면을 보고는 모세가 손을 계속 들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거기다 앉히고 양옆에서 모세의 오른팔 왼팔을 아론과 훌이 자기들이 받쳐들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팔이 계속해서 들려있게 되니까 끝까지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쳐서 승리하게 되는 기사가 오늘 이 기사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모세의 팔이 들려올려진 것을 이름을 붙이라, 여호와 닛시라고,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라는 거죠. 기도는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일어나는 기도의 승리가 너무 놀라우니까 이건 기도의 교훈인데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아마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가 수고로운 일이긴 하지만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야. 힘들긴 하지만 이건 정말 너무나 중요한 일이야.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게 기도의 기쁨입니다. 기도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서 벌써 마음에 확신이 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누리는 기쁨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기도하는 것 자체에서 벌써 엄청난 일이 일어나겠구나. 나를 이렇게 기도를 시키시는 거 보니까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 뭔가 지금 일어나겠구나. 기도했으니 이건 해결된 거나 마찬가지야. 이런 확신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기도의 용사가 필요합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의 모욕적인 편지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전에 그 편지를 가지고 들어가. 그때 이 히스기야 왕의 심정은 정말 비통한 거죠. 기도는 그래요. 어떤 때는 정말 비통해요. 하나님 다 아시죠. 이런 모욕을 지금 그 아수르 왕이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지금 예루살렘을 치러 들어오는데 히스기야는 싸울 힘이 없어요.
꼼짝없이 이제 진짜 멸망당할 지경이 됐습니다. 그 기도가 어떻게 기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 밤에 히스기야의 기도는 고통스러운 기도고 눈물의 기도고 괴로운 기도고 답답한 기도고 그랬는데 그 밤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 밤에,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히스기야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안타깝게 앗수르 왕이 보낸 그 모욕적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들고 기도하던 바로 그 밤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앗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히스기야가 깜짝 놀랐죠. 기도는 너무너무 힘든 기도였는데 그 다음에 일어난 기도의 역사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기쁨은 그저 기도하는 시간에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정도, 이런 것뿐만 아니고 기도 응답을 통해서 오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밤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마음이 여전히 힘들고 안타깝고 괴롭고 이러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정말 붙잡으시고 하나님 저에게도 기도의 승리의 체험을 주십시오. 기도에 대한 승리의 체험을 얻지 못한 사람은 기도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의 승리의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은 정말 기도의 용사가 됩니다. 조지 뮬러가 일생 5만 번의 기도를 하고 다 응답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해지는 사람인데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조지 밀러가 일기를 썼기 때문에 조지 밀러가 어떤 기도를 드렸고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지를 카운트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정말 조지 밀러의 생애는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 조지 밀러의 일기를 읽어보면 지루하다니까요.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맨 그 이야기만 나오니까 그럴 정도로 정말 놀라운 기도의 체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조지 밀러가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응답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을 계속 일기로 써가다 보니까 조지 밀러는 이제 기도하면 그냥 응답받았다고 믿는 거예요. 조지 밀러가 영국 브리스톨에서 고아들을 먹였는데 처음에는 고아들을 불쌍해서 먹인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진짜 안 믿으니까 교회를 나오기는 하지만 진짜 안 믿어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에 일해야 되면 예배 안 드리고 일하러 나가는 거예요. 먹이고 살리는 건 하나님이신데 주일 예배 드리고 일 못 나가면 그 다음날 더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 있다,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해도 안 되니까 조지 밀러 목사님이 당신 스스로 고아들을 먹여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냥 고아들이 불쌍해서 고아원을 세웠다면 뭐 교회마다 성도들마다 다니면서 후원비를 모금했겠죠. 조지 밀러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었어요. 정말 어린아이같이. 그러면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일부러 모든 도와준다는 것도 다 거절했어요. 도와달라는 요청은 물론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고아들을 먹여주십시오. 이 고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물론 처음에는 믿음의 시련을 엄청 겪었습니다. 그렇게 진짜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을 게 안 오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거 다 털어냈는데 이제 진짜 굶어 죽나, 이런 때에 하나님이 뭐 빵차가 오게 한다든지 갑자기 석탄차가 오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나님이 조지 밀러에게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조지 밀러가 한 번 두 번 응답을 체험하면서 놀라운 확신이 생겨요.
그때부터 조지 밀러에게는 기도가 기쁨이에요. 하나님께만 구하면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죠. 그렇게 그는 5만 번, 일생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조지 밀러 같은 사람이 기도에 기쁨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고 느껴요. 우리가 기도에 기쁨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웨슬레 목사님의 일기를 읽어보면 웨슬레 목사님의 일기 속에도 참 놀라운, 정말 무슨 동화 같은 기도 응답 이야기들이 일기에 나옵니다. 4월 24일 목요일 일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볼턴에서 뉴웰 헤이까지 8마일을 말을 달려갔는데 거의 4시간이나 걸렸다. 내가 설교를 막 시작했을 때 햇빛이 내 옆머리에 어찌나 뜨겁게 비치든지 이렇게 설교가 계속되면 설교를 오래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다. 그랬더니 그 해가 조금 후에 구름으로 가려지더니 예배가 끝날 때까지 계속 구름 속에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것을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생각한다. 그 다음 날이 4월 25일 나는 10시경에 터드물텐 근처에서 설교했다. 사람들은 산등성이에 줄줄이 서 있었다. 그들은 외모로 보아서는 굉장히 거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촛농이 녹아내리는 것 같이 부드러웠다. 햅턴 스토어에 가서 나는 오후 3시에 산등성이에 서서 설교하였다. 그런데 내가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설교를 마칠 때까지 비가 멈추어 주기를 기도하였다. 그랬더니 실제로 비가 멎었다. 그리고 내가 설교를 마친 다음에 다시 비가 오기 시작하였다. 웨슬레 목사님의 사역 중에 거짓말같이 이런 기도의 응답의 기록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금방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겐 기도의 기쁨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는 마음이 기뻐요. 하나님이 또 무슨 역사를 하시겠구나. 이게 믿어지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기도하면 또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 기도하면 또 역사하시겠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죠. 기도의 기쁨이에요. 기도 자체는 수고로운 일이지만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우니까. 여러분 중에 아, 목사님, 저는 아직 그런 응답의 체험이 없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기도에 대한 무슨 간증이 없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그럼 오늘 어떻게 기도를 하죠? 전에 기도에 응답이 있었던 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역사하실 거야. 이게 믿어져서 나가겠지만 이 기도의 응답이 아직도 분명히 뚜렷하게 없는 분들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성경 말씀에 보면 내 체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 속에 있는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이 먼저 말씀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겁니다. 아주 수고로운 기도예요. 모세가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계속 판을 들고 있어야 됐습니다. 기도의 수고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끝날 때까지 나에게 계속 기도가 필요한 그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주님, 제가 이 말씀이 내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여호수아가 출애굽기 17장 13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응답이 온 거죠. 하나님, 제게도 믿음으로 이 응답이 제게 왔음을 취합니다. 15절 말씀에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닛시라고 하고 주님, 제 삶에도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사건들이 제 생애에도 계속 되어지기를 제가 믿음으로 취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세요.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라고. 그리고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 속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여러분이 이처럼 믿음으로 취하고 기도하려면 응답을 계속 바라보지 마시고 주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
기도의 권능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을 드릴 때 드렸던 말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끝까지 못하는 이유는 응답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하러 오셨는데 솔직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응답이 조급하실 거예요. 하나님 이거 내일 해결돼야 됩니다. 하나님 저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신 분들은 기도를 끝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 못해요. 스스로 낙심하고 지치고 무너지고 맙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기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기도는 주님을 바라보고 하셔야 돼요. 헤롯 왕이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었을 때 요한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를 옥에 가둡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헤롯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나 봐요. 그 베드로를 옥에 가둘 때 얼마나 이 헤롯이 철저하게 경비를 세웠는지 군사 4식 4패를 나누어서 제1성문과 제2성문을 파수하게 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무장한 군인도 아니에요. 그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마 헤롯도 알 겁니다. 그들은 아무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무장폭력배도 아닙니다. 폭도들도 아니고 테러리스트들도 아니에요. 근데 그 베드로를 잡아서 어부였었죠. 칼 솜씨도 없어요. 예수님 지키려고 휘두르다가 그 말고라는 종의 귀만 베고 이왕 벨 거면 목을 베지 귀만 베고 그랬던 베드로를 지키려고 군사 4식 4패를 만들어가지고 제1성문, 제2성문을 지키게 하고 그리고 옥에 가두었는데 그것도 못 믿어서 군사 둘을 베드로 옆에다가 같이 그래서 쇠사슬을 같이 묶었어요. 그 군사 둘 양쪽에다가 그렇게 꼼짝을 못하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헤롯이 말입니다. 뭔가 엄청난 역사가 있을 수 있다. 헤롯은 그걸 믿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경비를 철저하게 세웠죠. 그리고 내일 이제 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한 날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그 모든 거 다 풀어버리고 그리고는 베드로를 그 잠자는 두 군사 사이에서 이렇게 세워서 그 경비가 이렇게 철저하게 서 있는 그 경비를 다 통과해서 그리고 바깥까지 데리고 가서 그리고 가게 했잖아요. 베드로가 그때 어떻게 말했냐면 꿈을 꾸는 줄 알았다고 그랬어요. 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이래야 베드로잖아요. 이 완전히 환상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는 보니까 자기가 바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있는 집에 갔습니다. 가서 이제 문을 두드려요. 그 안에는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천국에 잘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제발 베드로를 풀어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 안 했겠어요? 그런데 믿지를 않았어요. 베드로가 막 문을 두드리니까 계집종이 나와서 누구냐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숨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막 바깥에서 두들기니까 베드로라고 나라고 목소리는 분명히 베드로예요. 그러면 문을 당장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계집종도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했겠죠. 응답 받아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계집종이 안 믿었어요. 이거 큰일 났구나. 우리를 잡으려고 온 사람일지도 몰라. 베드로가 나왔을 리가 없어. 그리고는 들어가서 베드로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이게 무슨 일인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믿음이 더 좋아요. 그때 당시에 성도들과 베드로는 정말 안 믿었다니까, 기도는 하면서도. 그리고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자기를 보이면서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막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군요, 뭐 이랬겠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조용하시라고.
바깥에서 듣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 소리 지르면 바깥에 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어딨냐? 야고보가 지금 여기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풀려났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에게 좀 전해달라. 그러고는 베드로가 잽싸게 도망가 버립니다. 또 쫓아와서 자기를 잡으러 갈까 봐. 아, 이 정도쯤 체험을 했으면 베드로가 잡아가려면 잡아가. 하나님 또 풀어주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거기에 느긋하게 앉아서 군사들이 쫓아올 거면 쫓아오고 이런 정도의 믿음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12장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베드로가 황급히 그냥 피신해 버립니다. 믿음이 정말 없는 거죠. 근데 이런 것에 비하면 헤롯의 행동은 또 의미심장해요. 헤롯이 베드로가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 간수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괜히 이상한 소문 날까 봐. 그리고는 헤롯이 가버나움으로 도망가 버려요. 이 베드로를 풀어준 그 이상한 능력이 자기를 죽일까 봐 아주 도망가 버립니다. 가이사랴로. 사도행전 12장 18절 19절에 보면 날이 새매 군사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을 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거하니라. 이 헤롯만큼도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베드로와 그때 당시 성도들이었어요. 이에 비슷한 사건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 일어납니다. 빌립보에 갔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죠. 매를 맞고. 그때 사도 바울은 한밤중에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요. 감옥문이 활짝 열립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도망을 안 갑니다. 베드로는 도망갔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냥 남아있어요. 이건 무슨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를 풀어줄 거면 벌써 우리를 이런 일 당하지 않게 했죠. 그리고 정말 아니나 다를까 간수장이 뛰쳐 들어와서 벌써 죄수들은 다 도망갔을 거라고 지레짐작하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날이 밝으면 자기는 죽을 목숨이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그 간수장을 붙잡죠. 자기도 여전히 있다고 안심하라. 이 간수장이 그리고 세례를 받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믿음과 이 앞에 베드로의 믿음을 비교해 보면 정말 믿음이 어째 이렇게 다를까? 같은 사도인데도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베드로의 그 연약한 믿음을 통해서도 역사하셨잖아요. 기적은 거의 똑같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나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나 거의 똑같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기도의 기쁨이 없는 사람,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기도하기가 참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의 믿음이 적어도 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신 것은 기도하면 응답 받을 것이다. 이렇게 믿어져서 오셨다기보다는 주님을 믿으니까,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오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기도를 하러 오기는 왔지만 응답을 받을 거다. 내 기도가 응답을 받을 거다. 내 문제가 해결될 거다. 이런 확신이 없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응답에 확신이 없이 기도하는 일이 응답받을까? 베드로 경우를 보면 하나님은 그런 믿음에도 응답하세요. 근데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죠? 응답에 대한 믿음은 아니지만 주님을 향한 믿음인 거예요. 주님을 향한 믿음.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응답을 확신할 수 없는 연약함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님, 나를 계속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주님, 기도의 힘은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을 부르지 않고는 또 견딜 수가 없어요. 좋아요. 그런 믿음도 좋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의 역사를 주실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풀지 않을 수 있어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바디메오가 자기가 나으리라고 하는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면서 소경된 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갑자기 마음이 확 하고 일어나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 바디메오의 마음속에 뭔가 확 하고 일어나는 게 있었어요. 자기 눈을 뜰 것이라고 하는 확신은 없었지만 주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자기 속에 일어나는 것이 있어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 나사렛 예수요. 그래서 막 야단도 맞고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막 그러기도 했지만 결국은 주님이 들으시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제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까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여러분 속에 아직까지 기도의 기쁨이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을 여기까지 이끄신 분이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면 예수님 아니면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내가 여기 와 있는 걸. 아, 주님이시구나. 지금 내 마음을 이렇게 간절하게 하시는 분. 주님이시구나. 그냥 내가 안타까워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안타깝기만 하다면 절에 갈 수도 있잖아요. 안타깝기만 하다면 점치는 사람 앞에 가서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 내가 이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은 단순히 내가 안타까워서만 아니구나. 주님이시구나. 주님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기도의 기쁨을 주십니다. 기도의 응답을 알게 하는 거죠. 혈루병 앓던 여인이 그 여인도 병 나을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았어요. 예수님 저 고쳐주세요. 이렇게도 못해요. 부정한 사람이라. 그냥 몰래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지면 그러면 고침을 받지 않겠나.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거든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충분해요.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주님을 향한 이끌림, 혹시 내가 이 금요 성령집회에 한쪽 귀퉁이에 앉아서 여기서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주목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실 수도 있잖아. 오늘 무슨 큰 기적이 일어나는 사람 우연히 내가 그 옆에 앉았다가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내가 은혜를 받을 수도 있지 않겠나.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정말 겨자씨 같은 믿음에도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세요. 그때 주님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한 가지 중요한 열쇠는 기도의 자리를, 그 시간을 풀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가 팔이 아파서 팔을 내려야 될 이 상황에서 아론과 훌이가 그 모세의 팔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셨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겁니다. 응답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기도 오래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갑니다. 주님, 저는 솔직히 응답에 대한 믿음이 안 생깁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너질까? 여전히 내 마음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믿어지는 것은 주님은 여전히 내 속에 역사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하네요. 그렇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기도를 시키시는 거니까 제가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전체의 기도의 사역을 축복하시고 저에게는 참 잊을 수 없는 2015년이 중요한 두 가지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부목사님들 일본 수련회,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10월에 있었던 장로님들이 제주도에서 수련회예요. 이 두 수련회는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수련회였어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체험하는 부목사님들하고 다 같이, 또 우리 장로님들 부부가 다 같이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하나님 역사를 주십시오. 그런데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이 어려웠어요. 문제는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들 사이에, 장로님들 사이에. 그래서 금식기도도 하고 릴레이 기도도 하고 또 여러 번 준비 기도회도 모이고 기도의 씨름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확신이 생기면 기도는 기뻐요. 그런데 확신이 안 서는 기도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부목사님 수련회 가기 전에 엄청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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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은 수련회 가서 그 이전에 어느 때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은혜를 경험했어요. 우리 장로님 부부 제주도 수련회, 해마다 우리 장로 부부 수련회를 갔습니다만 이번 수련회만큼은 정말 특별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기대는 있지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릴레이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돌아가면서 하고 이번처럼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 적이 없습니다. 기도를 풀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도를 계속 지속해서 하라는 거예요. 하다가 말았다가 하다가 말았다가 하지 말고 어느 정도 하다가 그만두고 이렇게 하지 말고 계속 기도를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싶으신 일이 있으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온 교회적으로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야.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성령집회 이렇게 매주 금요일마다 모이지만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기 참석한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한국 교회에 새로운 부흥을 부어주시는 일은 주의 임재가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부흥 정말 우리 가운데 임한 거죠. 한두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 가지고는 지금 현재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 일을 위한 계속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새벽기도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요. 근데 이 새벽기도의 부흥은 말입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새벽기도에 은혜 받으려고 나오시는 분, 오늘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고 새벽에 내가 뭔가 힘을 얻고 그렇게 가야지, 이런 분들이 많으면 새벽 기도에는 금방 힘이 쫙 빠집니다. 새벽 기도의 부흥은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 일어나야 새벽 기도의 부흥이 오느냐 하면 기도 그 자체가 기쁜 사람. 기도 그 자체가 기쁜 사람. 새벽 기도에는 그냥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말씀 전하고 말씀 기도 제목 던져드리고 그리고 또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방향을 잡아주는 일. 새벽 기도는 진짜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은혜를 받으려고 오면 그러면 금방 중간에 지쳐서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하게 되고 기도 전체 힘이 빠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기도 그 자체가 기뻐요. 뭐 인도자가 없어도 좋아. 그냥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만 해주면 좋아. 기도할 수 있는 장만 열어줄 수만 있으면 좋아. 그냥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싶어.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 내 많이 일어나는 것. 그 기도의 부응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시키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시려고 하심도 있지만 여러분을 기도의 용사로 기르시려고 합니다. 이야, 기도는 정말 놀라운 것이구나. 기도를 할 때는 힘들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 체험이 분명한 성도들을 일으키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역사를 제게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기쁨은 기도의 응답에서 오는 거지만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기까지는 끝까지 기도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끝까지 기도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는 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제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의 제목과 응답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은 한 5분, 10분 기도하면 더 기도할 게 없어져요. 근데 기도하면 주의 영이 나를 사로잡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30분씩, 1시간씩 기도해도 힘이 나요. 기도 자리에서 내 모든 것이 다 회복되니까. 성령이 임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기도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은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은 잤어요. 자다가 깨서 보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상의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완전히 헛소리했죠. 여기서 초막색을 짓고 여기서 계속 우리 삽시다. 자기도 무슨 말 하는지 몰랐다고 그렇게 기도 못하고 졸았던 사람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제자들은 기도하라고 데리고 갔는데 계속 졸았어요. 그 귀신 들린 아들 고치지 못했을 때도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던 그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오순절 성령 임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나면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 때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고 사도행전 3장 1절에 말합니다. 갑자기 베드로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바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는데 그 지붕 위에 올라가서 제6시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6시가 12시예요. 점심 먹는 시간입니다. 그가 환상 중에 음식의 환상을 본 것도 배가 고팠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점심 먹는 그 시간에 베드로가 기도 시간을 정하고 올라가서 기도를 했었대요. 그 말은 성령 받기 전의 모습하고 비교해 보면 뚜렷하게 달라집니다. 베드로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오늘도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뚜렷한 변화를 가져오는데 기도하는 시간이 기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도, 내 기도를 쓰셔서 역사하시는 체험이 올 때는 그 다음엔 정말 기도는 내게 있어서 하나님이 놀라우게 역사하시는 방법인 것이 믿어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기도의 용사가 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지요. 기도부터 합시다. 기도하면 되는데 뭘 걱정이세요. 이런 분위기가 아주 상식적인 분위기가 돼. 오늘 이 시간 주님은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좀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때부터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기도 시작하면 강단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하러 올라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도와드리는 안수 기도를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시간에는 환우들을 위한 기도를 이 아랫단에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오늘 내가 육신의 질병을 고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니까. 그런 분들은 아랫단에 일찍 내려오세요. 늦게 나오시지 마시고 그리고 기도를 먼저 하세요.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그러면 목사님들이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머리에 손을 얹어주실 겁니다. 그때 주님은 그 기도를 그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할 힘을 주세요. 이것이 오늘 첫 번째 기도. 기도를 하다 말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때까지, 모세가 여호수아가 끝까지 아말렉을 다 이길 때까지 기도의 손을 끝까지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저도 기도를 시작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체험이 올 때까지 기도할 힘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 제가 기도 응답이 많은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눈이 완전히 열려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기쁨인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옵소서. 기도의 영이신 주님이 제게 놀랍게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의 기쁨이 내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해주옵소서.